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정신 차리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다. 믿을만 하니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맡겨놓으니까 참 마음에 들게 일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맡길만 하고 맡겨놓으니까 일을 참 내 마음에 들게 잘하더라. 이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재량을 쓴다면은 그거는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없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아무리 내가 쌓고 잘해봐야 그거는 충성된 종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 지혜 있는 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언제 심판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언제쯤 오시는가? 정말로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것이면은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예비하지만은 그 예비하는 중에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언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주님은 항상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아주 귀한 열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빗댑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전 세계가 독립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몇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몇 나라가 독립했지만은 이스라엘 독립을 기준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해버렸어요. 이때까지 식민지로 삼던 나라들이 다 뱉어내놓았다고. 이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마지막 복음을 전할 그런 시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것을 너희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것을 너희가 다 깨달아야 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오겠다는 이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날과 때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 날은 언제냐? 생각지도 않은 날. 설마 이날에 오시겠나 하는 그날에 오신다. 그것은 비유로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때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 없고 오직 노아의 여덟 식구들만 구원받았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다.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빛이 되어 있고 소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정말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혹시 가로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임한지 모를 때에 너희는 남겨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언제냐? 도적이 와서 집을 뚫는 것 같이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정말로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 영혼들을 생각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9절 13, 9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 목회자의 삶이다. 너희는 잘 돼도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다 당하겠다, 다 받겠다. 너희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천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좋다 이 말이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이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욕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런 거요.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세상 생활해야 되니까, 비즈니스도 해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 수가 없지만은, 목회자들은 최소한도, 선교사들은 최소한도 자기 위해서 살아서 되는지 않는다 이 말.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교회 내 속해된 단체에 이걸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 거요. 지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심히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다 우리 잘못이요. 다 내 잘못이요. 주님의 종들의 잘못이라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 때 받을 상,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복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반신반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신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설마 설마 하고 그러므로 이래서 확정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너무 힘든다 이 말. 교회에서 제도를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지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교회 못 들어가봤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설교 홍수 시대고 설교가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 설교 잘하는 목사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자기 말 마구 떠들고 있고 그저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알고 있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말씀을 증거할 생각 안 하고 그저 설득에 가서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런 설교 홍수 시대, 설교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이 홍수가 난데 먹을 영의 양식이 없다. 오늘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은 어떤 종이냐? 맡은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 집에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우리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 진정 남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그것에 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일을 예비하는 사람, 4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결과적으로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내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일에 올인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일에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맡긴만 하고 맡긴 오니까 마음에 속 들게 잘한다. 이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공중의 새들, 천산의 생축들, 바다의 물고기들 다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것 다 책임져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콩을 콩이라 하면은 그러면 아 그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건데 그건 믿는 거고 그리고 콩을 팥이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큰 믿음이다 한다는 믿음이 커서 콩을 팥으로 믿었다는 이제는 크리스천들을 거짓말죄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자들은 천국에 결단고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전하는 말씀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진정 하나님을 전하는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상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욕보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는 각오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